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빗줄기가 굵어져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 또 경북 내륙 지역으로도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30도, 대구는 31도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더 덥겠습니다. 또 당분간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더위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